아이타브리스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초대 가수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은 꽃이 다 졌어요. 네. 그 화려했던 꽃들의 향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력을 북돋우는 푸르름으로 꽉 채워가고 있는 4월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네. 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상필 착실과장님, 네, 네, 네. 우리 고모님께서 네. 아주 자랑을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네, 네. 네, 지난번에 오시기로 했는데 네. 오늘로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분을 알면 그분 주위를 안다고 했죠. 예. 네, 우리 착실과장 우리 한상필 고모님의 지인분들이십니다. 네. 멋지시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혁 네.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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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혁 선생님의 조약돈 사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네. 네. 부르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곡 연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연락선 주십시오.
나니 애처로워 목이 메이네요. 낯설은 타연 항로에 해도 저 없이 떠나가는 내 사람도 안녕 선구비 돌아 돌아 또 나는 연락서나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야속하네요. 낯설은 타양 항구에 찾아가는 낯선 땅에 내 망을 안고 짱구동 울리면서 떠나는 연락서나 선생님의 네. 연락선 네.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시는 네. 그 연락선에 참 애절합니다. 네, 색달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차라리 꿈이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맹세하던 그 사랑이 떠난다고 말도 없이 바람 따라 사라졌나 슬픔에 잠기어 고독에 우는 마음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잊으리
나만 홀로 남겨놓고 떠난다고 말도 없이 구름 따라 사라졌나 슬픔에 잠기어서 고독에 우는 마 차라리 꿈이라면 잊을